아침을 잠깐만 뭐 먹어? 아 집밥이 어딨어? 애들 남는 거 먹지. 형도 그러지 않아요? 아 정말 진짜. 맞지? 아니 나는 이제 아침에 이제 너는 뭐 16첩 반상 먹잖아 아침에. 주첩 미팅 같은 거 안 해요 형은? 네? 자산 돈 없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조조클럽. 짬은 뭐? 조조클럽. 조조클럽. 적당하게 푸짐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적당하게 하면 이제 경은이가 이렇게 좀 차려주고 아니고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일찍 나와야 된다 그러면 고등어. 어, 아니면 닭가슴살 소세지, 에다 현미밥, 달걀 후라이, 김 정도에서 간단하게. 아, 네, 형님 일어나면 딱 식탁에 네. 형수님이랑 나은이랑 다 이렇게 앉아 있어갖고 형님이 그래서 신문 어디 아빠가 숟가락 들기 전에 이러면서 어디 아빠가 숟가락 들기 전에 이러면서 나은아 아빠가 숟가락 들 짜식이 이거 이거 같은데 아 오늘 이게 옷 색깔 때문에 위험이 안 서네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먹고 나오고 하하는 저는 그냥 나와요. 빈속에 네, 그냥 나와서 먹어 아니, 나와서 아니면 이제 스태프분들 먹는 김밥 드시던 것 같고 그래서 늘 남은 걸 몇 개를 모아서 아, 몇 개를 모아서 좀 다 드셨어요? 내 엠볼이에요. 동량 동량 무서워. 영진이가 조금 줍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그래서 맨제돌 사이 왕초예요 왕초. 솔직히 주나영 차 드신 적 있어. 배고파. 배차에 울고 있어. Friday.